무섭다 법무부 장관 지금 당장 사퇴해라 이렇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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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크레센도로 세게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앉으시면 바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다 법무부 장관 당장 사퇴해라 자격없다! 법무부 장관! 지금 당장!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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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이 웬 말이냐! 지금 당장!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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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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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오시지 못해서 대신 꼭 좀 읽어달라고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제가 도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졸업생입니다. 앞으로의 촛불 집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행동을 보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과 윤리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아마 조국 장관이 지니고 있는 의혹들이 가족과 자녀 관련 문제에서부터 각종 문제에 있어서의 권력, 행사, 그리고 탈법, 사상 논쟁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586의 기득권화를 지적하기도 하고 혹자는 언론의 선정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대한 정치 담론을 꺼내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가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공평, 기회 등 이런 희망적인 말들을 연일 쏟아내는 정부의 진정성에 있어서도 의심이 갑니다.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비상식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비상식과 문제를 보고 분노했다가도 이내 현실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낮은 투표율이 우리의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역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벤트와 바쁜 삶에 의해서 잊혀지겠죠. 저는 비상식과 무감각이 더 이상 쌓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덩어리가 제 키만큼 올라와 저를 위협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대 교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관성을 깨고 상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세 번의 촛불 집회, 그 다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학우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무감각이 더 자라나기 전에 지금까지의 집회와 목소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행부 또는 관련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뉴스와 기사 이런 거 잘 못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솔직히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집회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나와 타인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아우러지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한 사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 지금 조민 입학 취소 왜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조민을 우리가 같은 고려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까? 너무 명확하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췄고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피나게 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당당하면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하란 말입니다. 조국 장관은 그동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정말 옳으신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들 과거 트위터 보셨죠? 네! 네,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기준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 법을 소화하겠다는 사람이 청문회 장에서 위증을 하고 청문회 당일날 뭐 했습니까? 위증 교사 있죠? 네! 노동대 총장님께 전화 왜 합니까? 노동록! 떳떳한데 전화 왜 하냐고요?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것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왜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진보주의자들이라면 여기 나오셨어야 합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실 거라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의견, 다채로운 생각, 그리고 상호 존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런 진영 논리라는 말에 더 이상 어떤 이런 당구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드러나는 일들만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교수님들께서 시국선언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몇 분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역시 네. 3,400분이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네!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압박을 했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왜 소신있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한 가지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창의성이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 만들어가는 그런 뜻 있는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이런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맙시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고대인들의 지성과 야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분해요. 제가 박수를 받을 자유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까지만 제가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후배님들께 1819학번 후배 여러분 고통에 매일 가득 차 매일이 가슴 벅차야 할 시기에 학교가 부끄럽다고 느낄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후배님들을 생각하면 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동안의 비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선배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더욱 미안하게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럼에도 후배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땀에 젖은 데다가 피곤하고 배가 고플 것입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도 동기들과 맛있는 저녁, 시원한 맥주, 샤워 후에 뽀송한 수건과 폭신한 이불이 떠오를 겁니다. 새내기 때 그것들을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유혹들을 잠시 미뤄두고 친구들과 함께 민주광장으로 와주었으면 합니다. 1차 집회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그 후로 착잡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소수의 극단적 정치 집단 혹은 총학 비리 덮으려고 모인 사람들 취급을 하며 매도하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대생 전체가 일베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총학은 학생들을 대표하지 않고 학교는 비겁하게 간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현전 관람 인원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그래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왜곡하던 자들이 더 이상 그럴 엄두조차 못 내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독하게 살아온 우리가 편법과 위선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들에 그리고 그들의 눈치나 보는 입학처에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19년을 고려대학교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는 그런 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예비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가 사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 계신 후배님들께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실 되실 겁니다. 그러니 가슴에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 안고 끝까지 불공정한 사회, 부패, 부정, 위선, 기만 이런 악한 것들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